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자, 오늘도 산행 중인데, 자, 오늘도 좀 이제 듣기 시작하는 자리에 천마 정찰 산행을 왔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빠른 것보다 한 10일 정도 늦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홍천마가 많이 나온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지금 처음 이 자리에서는 지금 처음 조우하는데 또 이렇게 홍천마가 반겨줍니다. 아주 많이 늦은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고 또 천마는 100부터 해발 100부터 1100까지 나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수량은 조금씩 줄지만 한 600이나 700은 대물 천마가 나오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수분이 많이 모아진 자리, 특히 북향 쪽 꼴짜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새로운 자리에 천마가 이렇게 살포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두 번째 자리로 옮겼습니다. 야, 근데 이게 나오긴 나오지만 씨알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자, 아이고, 자, 나오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두 번째 자리에서 또 움직입니다. 아, 이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여기서 그 옮겨가지고 또 구강 자리 왔습니다. 조금 빠른 자리에 와 있더만은 이렇게 세 개가 자 이제 나오고 있지요. 자, 조금 빠른 자리입니다. 자, 이래 딱대가 좀 큰데, 자, 여기도 있고. 아이고, 덤불이다. 네. 자, 여기도 또 네 개. 하나. 이렇게 구강자리를 관리를 잘 하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죠. 아, 이쁩니다. 꼴대가 좀 도실도실 해가지고 아주 이쁜데, 자, 이런 맛입니다. 자, 여기는 뭐 한 대여섯 개 나오는 자리인데, 일곱 개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이쁩니다. 자, 이런 맛입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천마가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 보셨는데, 아, 이거 나온 뿌리 사이가 들어가가지고, 자, 이렇게 좀 채취를 해놓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크고, 나머지는 그냥 그런 드로입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해서 옮겨가지고 또 이렇게 멋진 천마들이 반겨줍니다. 이 자리는 조금 이 자리에서 좀 일찍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딱 지금 보기 좋게 나와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다. 지금 여기는 아카시아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역시 여기에 또 청천마가 나와 있습니다. 자, 딱대가 좀 큽니다. 제법. 큽니다. 우와, 그렇죠. 또 이렇게 늦게 나온 자리가 조금씩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나게 큰 대물입니다. 자, 아, 또 이렇게 이쁜 청천마가 당겨줍니다.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옮겨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500고도입니다. 자, 여기에 청천마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작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좀 보고 있다가, 자, 이렇게 왔는데 그 청천마 3개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한 500 정도, 하지만 여기가 좀 북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것은 씨알이 좀 크지만은, 새가 좀 크게 보이지만은, 이게 만약에 북향 쪽에 있다고 하면은 더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흙이 수분 함량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마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향이냐? 또 남향이지만 또 수분이 모아지고 흙살이 좋은 자리는 또 큰 사이즈가 나오는 것이고, 또 남향에서 좀 건조한 자리는 조금 더 좀 작은 사이즈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비가 오려고 하지만 오늘 또 지금 바쁜 걸음으로 많이 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나와가지고 햇빛이 조금 그을린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원래 그 홍천마 구역인데 또 올해는 또 지금 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풀이 좀 많아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원래는 지금 이 고도가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이 자리는 남향이고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좀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홍천마가 이렇게 지금 반겨줍니다. 자, 여기 보입니다. 자, 여기도 있고, 예, 여기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두 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조금 다른 좀 일 좀 보다가 또 이렇게 왔는데, 또 이렇게 홍천마가 움직였습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움직였는데, 자, 그쵸. 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때는 바짝 움직이고 또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있다가 또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직은 폭발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점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높은 자리에 남향 쪽에 홍천마가 이렇게, 아유, 여긴 땅이 단단해 가지고 이것은 좀 또 더 있다가 또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옆에 조금 작은 거 또 몇 개 더 봤고요. 자, 여기에 또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액살이 좀 더 좀 그 좋으면은 더 씨알이 좋은데 여기 땅이 좀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직은 그 조금 건천에 떠 있는 것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씨알이 큰 그 대물 사이즈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싹대가 작은 걸로 만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 이쁩니다. 이렇게, 오, 이러면 또 좀 대에 비해서 조금 대에 비례해서 이렇게 좀 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순간에 천마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쁩니다. 그거 말고도 몇 개 더 봤는데, 자, 이렇게 한번 또 주위를 보면 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자, 채취를 했으면은 항상 숙주목을 넣어주는 습성을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건 땅이 단단해서 어떻게 채취하는 것이 조금 많이 힘듭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마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낙엽 속에 드레스가지고 하나 뿌리지고요. 자,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는 구강자리라 아니까 이게 지금 그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그 씨알이 참 좋은 자리인데 아직까지는 큰 천마는 돌출을 안 했을 겁니다. 자, 여기도 잘 복원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아직까지는 대군락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아주 이쁜, 아이고야, 명구리 많은 자리라, 자,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안에 종마들 보이십니까? 아주 어렵게 지금 제가 하루를 지금 빨리 왔습니다. 그래도 종마 보세요. 종마 많죠? 자, 이렇게 지금 안 빠집니다. 자, 이렇게 이런 자리를 아니까 천마가 또 이렇게 반겨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자리는 살살 이렇게 돌출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천마가 이렇게 낙엽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낙엽이 많은 층은 천마 보기가 힘듭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하루를 빨리 왔지만 그래도 그 천마 머리를 봤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 네 개를 채취를 했는데, 자, 높은 고도에 천마 보세요. 피부 톤이 굉장히 좀 밝습니다. 칙칙한 톤이 아니고, 하지만 좀 수분이 좀 많은 자리는
조금 더 무거워지면서 또 톤이 밝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산 천마의 특징은 이렇게 톤이 아주 밝은 톤. 꼭그 감자 색깔 같은 그러면서 약간 형광물질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아주 이쁜 청천마 사양제입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좀 늦게 나온 자리. 여기는 지금 기대를 안고 왔는데 한개 나왔습니다. 자, 도시 낙엽 속에서 보입니다. 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제 슬포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천마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렸을 때 누가 발로 밟고 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천마가 조금 늦게 시작하는 자리도 이렇게 시작을 알리는데, 아직은 한 3, 4일 조금 더 이릅니다. 자, 증폭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